대학생들의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 본교는 지난 2009년부터 30일 이상의 도서연체자는 전체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본교의 도서 반납률은 시행 전에 비해 약 30% 정도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도서 반납률 증가에 따른 빨라진 도서 회전에도 불구하고 본교 도서관의 도서 대출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. 본교의 도서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도서의 총 대출 수는 38만 2,337건으로 2009년 총 대출 수 39만 9,210건보다 약 2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.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는 웹자료, 미디어 자료, 인터넷 사용 등 영상 정보 매체의 활성화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의 여가 시간에는 독서를 많이 하곤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독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.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의 보편화로 인해 책과 멀어진 대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. KUTV 뉴스 안정원입니다.